한국인드 스파키스가 만든 기적의 중심 신상권 선수 그리고 삼성전자 다카네 승리의 주역 테란의 핵심 이성훈 이었습니다. 테란 대 테란. 그렇게 자신은 이성훈 선수가 베테랑전을 만났을 때 그 경기 결과를 지금까지 7연승이 증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신상공이 준비해왔을지 오늘 네 번째 세트 청풍 명월입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먼저 온게임즈 스파키즈의 테란을 만나보겠습니다. 7시 주황색 테란 신상곤 선수입니다. 현재 1대2로 뒤지고 있는 온게임즈 스파키즈의 네 번째 주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칸의 테란 이성훈 선수입니다. 5시 가로방향 하얀색 테란도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자신의 스타일을 특화시킨 그런 선수들인데 신상곤 선수는 정말 잔펀치를 많이 날리면서 상대방을 좀 지치게 하는 플레이, 현란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데 네. 반면에 이성훈 선수는 큰 그림을 잘 짜와요. 스케일이 다르죠. 정말 상대방의 선수를 이길 때 압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공포심을 심어주는 선수인데 일단 상당히 강력한 강렬한 시어플입니다. 글쎄 이건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한 그런 시어플인데요. 상대편도 웃음 짓게 만들어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감독 중에 최고령 감독이신데 저렇게 곰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상당히 앙증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신상무 선수 이 기세를 몰아서 자 수업 기세를 몰아서 뭔가 만들어줄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신상무 선수의 그런 잽 상대편의 그 거리를 재고 공간을 재고 만들어내는 그 승리 패턴은 정말 그 온게임즈 스파키즈의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정말 변화무쌍하죠. 예, 경기마다 뭐 색다른 경기 스타일 테란 대 테란전이지만 너무 빨라요 스피드가. 예, 그 스피드를 또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초반에 노리는 수를 상대방이 한두 번 받아내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기를 최근에는 몇 경기 보여줬어요. 예, 그러한 약간의 단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는 더욱더 치밀한 짜임새 있는 빌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과감한데요 신상무 선수. 와 일단은 바로 갑니다. 바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건설합니다. 신상문 7시 자 이성훈 선수 아직 상대편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스트 H 베럭스 예, 뭐 이성훈 선수야 테란전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MS 게미러의 이재호, 박성균, 박지숙, 구성훈, 전상욱 선수. 아, 이거 뭐 이긴 선수들의 몇몇만 따져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08 시즌에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간에 큰 힘을 얻었었는데 이성훈 선수 물론 지난번 경기는 패배했습니다만 포토스전이 뭐 약점으로 지적된 거와는 좀 달리 좀 뭔가 좀 보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자 이성훈 선수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방향 정차 시도 이성훈 선수. 자 청풍명월 맵이 신규 맵 중에서 본진 입구간 거리가 가장 깁니다. 일단 가로 세로 그 거리가 일단 38초에서 40초 정도가 걸리고 대각선일 경우에는 50초가 넘거든요. 51, 2초 정도 되는데 그만큼 신상문 선수가 이 맵에 대한 파악이 좀 잘 됐다고 할까요? 굉장히 과감한 앞마당 더블 커맨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더 짧은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생겨졌으면 어떻게 보면 뭐 도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거리 감각을 재고 있는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뭐 자원적으로 앞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와 비슷한 패턴이죠. 네, STX 올팀의 진영수 선수가 민창희 선수를 이길 때도 민네랄은 조금 늦게 가져가지만 쓸데없는 자원 소모를 하지 않잖아요. 벙커 그리고 뭐 두 개의 마린 등. 예, 그리고 테크트리가 상대보다 앞서기 때문에 테크트리를 기회 삼아 상대방을 꺾어준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신상무 선수 역시 지나치게 수비에 자원을 소모하다가 테크트리 때문에 결국 또 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동차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동차, 그냥 가기 위한 자동차다 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단 거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 일꾼 관계 못 잡았죠? 야 신상문 이건 신상문 선수에게는 기회인데요? 네 첫 번째 어떤 벌처를 잡아줬습니다.
슬림한, 지금 아주 슬림한 것을 운영해야 되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지금 자원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하고 있을 때 상대편보다 더 압축된 그런 자원 활용률이 필요한 이성훈 선수. 자, 기분 좋은 쪽은 신상문 선수네요. 일단 일꾼 한 기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벌처 한 개 잡으면서 기분 좋았죠. 또 노베럭 더블 커맨드 성공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안전하게 또 SCB가 가서 정찰을 했죠. 전체적인 뭐 제 정도가 아니라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신상문 선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이성훈 선수의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를 초반부터 일단 누를 수 있는 시작으로 신상문 선수가 경기를 출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수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뭐 굳이 벌처나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탱크로 수비하고 상대보다 많은 자원을 앞세워서 다른 지역에 맛있어 보이는 영양가 많은 그냥 가스머키 하나를 추가하는 이런 안정적인 굳히기식으로 지금 경기를 일단은 진행을 하겠네요. 네. 자, 그런 중에서는 뭐 전체적인 것, 뭐 물량에 낸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벌어줘야 할 텐데. 자, 베럭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성훈 선수, 신상문 선수의 팩토리 지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성훈 선수가 지금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자원적인 수급량에서는 신상문 선수가 앞선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본진 입구 쪽에 지금 배럭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배럭을 지어야만 또 팩토리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성훈 선수보다 신상문 선수 쪽이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카데미까지 이성훈 선수. 예, 상황이 지금 신상문 선수가 좋죠. 상대방이 뭐 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배럭을 넣었는데 딱히 전략적인 빌드가 아니라 수비적인 탱크예요. 예,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그렇게 달갑지만 않은 상황에 지금 이성훈 선수 특히 배럭 깨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팩토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점. 네. 아, 이것은 조금 아프게 작용을 하겠네요. 게다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 이성훈 선수 슬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자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청풍병원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시야 확보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 배럭 한 개가 떠 있고 안 떠 있고의 차이는 일단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성훈 선수 일단 위쪽에서 시즈모드 한 채로 대기 중입니다. 하나의 다리만을 노리고 있는 이성훈 선수. 지금도 센터 언덕길로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아래 지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배럭을 먼저 보고 한 방씩 빵빵 때려주게 되면 네. 이거 이성훈 선수가 큰일 나기 때문에 레이스가 나와서 시야를 확보할 때까지는 탱크는 일단 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조금은 뒤에 있으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은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움직임을 이성훈 선수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럭이 있던 탱크 뒤쪽으로 이 배럭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간에 뭐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배럭이 보고 있으니까 괜히 겁이 나는 쪽은 바로 이성훈 선수거든요. 언제 어디서 쾅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성근 신상무 선수 팩토리 네 번째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계속 병력을 들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아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대의 레이스에 대한 대비도 했고요. 또 마린을 가지고 저렇게 널찌감치 펼쳐주게 된다면 상대의 제3벌티의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팩토리 이제 건설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자, 그러면 신상문 선수의 병력들은 아직까지 전진해서 약간의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건설, 신상문. 예, 저 지역 정도만 신상문 선수가 조이고 있어도 경기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이상훈 선수의 저 레이스 판단이 나쁘진 않는데 상대방이 만약 탱크와 벌처 유지였으면 재미를 좀 보거든요. 그런데 팩토리에서 꾸준히 탱크와 골리앗을 찍어주게 되면 저 레이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원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교정. 아, 이성훈. 자, 이성훈. 이 탱크까지. 두 개. 거의 한 세 개 정도 잡은 것 같은데, 탱크를.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일꽃 던지면서, 일꽃 던지면서, 예, 한방 맞아주고 전진. 자, 근데 지금 신상문 선수의 탱크 배열이 1열이에요. 그렇죠. 빼는 게 좋죠. 일단 언덕 위쪽까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배럭스를 노리고 있는 이성훈 선수의 레이스. 자, 시야 확보적인 측면 이제 순식간에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상대편의 배럭스를 격추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닦았습니다. 예, 이성훈 선수의 판단이 좋습니다. 일단은 언덕 아래쪽에서도 아주 다수의 탱크로 쏘면은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데 재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신상문 선수 이거
이번 거는 위험했고요. 자, 회피 확률을 통해서 얻어 위쪽에서 2점을 살린 신상훈 선수. 그러다 조금씩 뒤쪽으로 후퇴. 자, 이성훈 선수 그러면서 CC 지역을 타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드랍 집이 한 두 기 정도 나오면 돌아가는 플레이로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 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상무 선수가 주요 거점 확보를 잘해놨어요. 상대방이 넘어오는 다리 그리고 센터 언덕을 어느 정도 지금 장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스타포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신상무 선수의 그 멀티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이성은 선수. 자, 저기 뭐 레이스 두 기 같지만 정말 귀찮은 존재거든요. 그 두 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자니 계속해서 매를 맞고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골리앗 한 두 기 정도 보내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레이스의 효과는 정찰도 정찰이지만 상대에게 하여금 손이 두 번, 세 번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레이스 뒤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골리앗 한 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은 한 기는 격추됐죠. 야, 이거는 야, 뒤쪽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이야, 그래도 뭐 체력이 반 정도 남아서 갔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레이스를 봤으면 드랍십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상무 선수는 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예, 계속 지키기를 일단 하면서 자신도 드랍십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성우 선수 스캔을 뭐 뿌리면서 하나의 약해 보이는 빈틈을 드랍십과 동시에 한번 뚫어버리기 플레이. 오, 한 번에 뚫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전으로 올라가는 이성은 그 상대편의 진영을 대강은 살펴봤습니다. 밸런스를 앞세우고 이제 앞쪽으로 전진, 조금씩 전진을 진행합니다. 센터 라인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간 뒤쪽 체크도 안 되죠. 자, 이거 일단 신상무 선수. 자, 드랍십까지 후진인데 드랍십 일단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탱크. 신상무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너무나 잘 조였고 상대방이 올라오는 건 역시 미래투를 읽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성훈 선수 충분히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드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신상문 선수의 구속된 것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왔고 드랍집이 완전 아무것도 못한 셈이 됐습니다. 예, 지난 결승에서도 또 유일하게 또 이 신상문 선수가 이겼었는데 결국 실점. 아, 이성훈 일단 중앙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분위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주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병력차 일단 드랍십도 뽑았죠. 그만큼 지상 병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그 병력을 다 잃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직감한 이성훈 선수였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아, 진짜 한 번쯤 비틀어진 거 더 이상 비전은 안 가졌습니다.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걷는 것 같네요. 예, 가지고 있던 병력 다 잃었었기 때문에 뭐 미래가 좀 많이 불투명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가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신상훈 선수가 그 중앙인적인 전투를 발판으로 해서 네 번째 센터를 승리 올렸습니다. 신상훈 선수의 네 번째 센터 승리 콘 동점을 의미합니다. 박기주와 삼성도 약한 2대2 동점입니다.